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램덩크 극장판 2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다정이 강백호를 부르는 친구들. 기분이 안 좋은 백호에게 박치기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대편 선수의 머리에 덩크를 꽂고 3경기 연속 퇴장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지수의 친구 유창수에게도 박치기를 먹이는 백호. 잘 들어 너희들! 잘 기억해둬라! 이 천재 바스켓맨 강백호! 기필코 농구부를 도대회 우승! 아니! 전국 제패로 이끌고야 말겠다! 이번 상대 진무고를 이기면 8강에 오르는 북산고. 진무고를 잡으면 상향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나저나 마지막 여름에 5대1하고 대전을 하다니 이것도 무슨 인연이지? 그렇지 지수야? 진무고의 주장 5대1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최지수와 권준호. 다짜코짜 3학년 선배의 멱살을 잡으며 퇴장당하지 않고 서태웅보다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강백호. 강백호는 3시합 연속 퇴장에 무득점인 자신의 기록을 상당히 신경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은 백호를 불러내 격려를 해줍니다. 니놈들의 격려는 필요 없다는 강백호. 하지만 센스 있는 친구들이 준비한 건 바로 최소은과의 둘만의 농구 시간. 하지만 자신의 무활약에 소연이를 볼 낯이 없었던 백호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한편 지수와 준호는 진무고의 주장 5대1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봐주진 않겠다 최지수. 알고 보니 이 세 명은 같은 중학교 농구부 출신이었습니다. 진무고에는 엄청난 문제가 한 명 있다고 알려주는 5대1. 귀여운 최지수는 강백호의 존재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무고 문제아 등장. 혼자 농구 중이던 소연이를 발견한 문제아는 탭덩크를 찍어버립니다. 제약하지 않기 위해 떠나는 소연. 진무고 문제아는 최소연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예쁘다. 이상형이야. 야 너! 소연이 옆에서 멋부리지 말라고! 뭐? 소연이? 이름이 소연이야? 어? 백호의 박치기를 맞고도 멀쩡한 걸 보고 놀라는 친구들. 그렇게 사랑의 라이벌이 탄생합니다. 결국 백호한테 소연이라는 뻥을 치는 강백호. 백호라는 이름에 북산고 무득점 덩크사나이라는 사실을 들켜버립니다. 난 진무고견 농구부 1학년 남광일이다. 남광일은 북산대 진무시합에서 이기면 소연이를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농구로 인기를 끌어보려 했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남광일. 강백호와 상당히 겹치는 캐릭터의 등장입니다. 조금도 안 들어가는 네 슛 따윈 아무도 기대 안 한다. 응? 뭐라고요? 이 녀석의 리바운드는 쬐끔 기대하고 있지.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는 게임을 제압한다. 최지수는 고민하는 강백호에게 NBA를 예를 들며 리바운드를 잡아내라는 미션을 줍니다. 드디어 북산고 대 무진고의 시합 당일. 관중석에는 해남대 부속고의 주장 이정원과 상행고의 김수겸 성형준, 능남고의 변덕규 윤대엽, 허태환 박경태가 구경하러 와 있습니다. 뭐냐 강백호, 너 벌써 벤치 신세냐? 이래서 승부가 안 되지. 벌써 소혜인 이 남광일의 여자친구랑 마찬가지구만. 감독님, 왜 날 스타팅 멤버로 안 쓰죠? 아끼지 말고 팍팍 쓰란 말이에요. 에? 1학년 남광일의 포지션은 센터. 최지수에게 밀리지 않는 높이입니다. 진무고 주장 5대1의 3점 슛. 진무고의 강부성 감독은 북산고 안 감독의 대학 시절 제자입니다. 5대1의 미들 슛. 진무고의 계속되는 득점에 강백호를 투입시키는 안 감독. 리바운드를 잡아내겠다는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남강일의 탭덩크에 먹히고 슈퍼루키 서태웅, 남강일의 상대로 가볍게 득점. 서태웅 나와 되게 건방져! 멍청이가 둘이라니. 그렇게 전반 종료 52대40으로 진무고가 앞서 나갑니다. 최지수는 자기가 남광일을 막을 테니 정대만 보고 5대1의 3점 슛을 확실히 막아내라고 말하며 강백호에겐 리바운드를 어떻게든 잡아내라고 말합니다. 으이크, 리바운드 귀에 딱 찍어 앉겠다. 그리고 조용히 불타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손쉽게 3점을 꽂는 5대1.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것보다 어떻게든 한 골 넣고 싶은 강백호. 공격자 파울이 불립니다. 3포인트 슈터에게 있어 골 밑에 상대 강력한 리바운드가 있는 것만큼 싫은 게 없다. 네가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게 5대1의 3점 슛을 봉쇄하는 결정수도 되는 거야. 강백호에게 진지하게 리바운드의 중요성을 조언을 해주는 정대만. 이길 마음이 없으면 지금 당장 코트에서 꺼져버려. 남광일을 상대로 리바운드를 따냈는데 성공.
고릴라 덩크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조용하던 서태웅도 득점에 가세합니다. 남강일에게도 필살, 후후 디패스를 사용하는 강백호. 태웅 대만 콤비로 3점 슛 득점, 북산은 동점까지 따라옵니다. 아직 동점이잖아. 시합은 이제부터야. 포기하지 말자는 진무고의 주장 5대1. 그래 대일아, 포기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 안 선생님의 제자가 감독이라 그런지 진무는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를 가진 좋은 팀이었습니다. 과거 특별한 농구 재능이 없었던 5대1에게 진무고의 강구성 감독은 슈폼이 좋다며 3점 슈터를 추천해줍니다. 그때부터 3점 슛만 팠던 5대1. 마음이 앞섰던 5대1은 강백호와의 리바운드 경합 중 강백호에게 인텐셔널 파울을 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고 심판에게 항의하는 5대1은 퇴장당하고 맙니다. 주 득점원인 5대1이 퇴장당하자 북산 쪽으로 완전히 넘어온 기세. 또 다른 에이스 남광일이 발버둥 쳐보지만 아직 1학년일 뿐이었습니다. 승패는 이미 북산 쪽으로 기울었지만 최지수는 강백호 보고 5대1을 보며 끝까지 퇴장당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라고 합니다. 어느새 리바운드 22개나 잡아낸 강백호. 리바운드를 한 개만 더 잡아내면 도대회 한 경기 리바운드 신기록을 만들 수 있는 상황. 결국 도대회 리바운드 신기록 달성. 인 줄 알았으나 잡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고 결과는 이번에도 퇴장당하는 강백호였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 시합은 결국 부산고의 승리. 퇴장당했지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강백호에게 응원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북산과 진무고의 시합은 끝이 나고 남강일에서 최소연을 지켜내는 강백호였습니다. 오늘은 슬램덩크 극장판 2편을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슬램덩크 극장판 3편에서 만나요.